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그 재무상태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을 말하고요. 이세 가지를 재무상태라고 그러고,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정 시점이니까 밑줄 그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이라면 보고 기간 종료일을 말합니다. 기말,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그첫 번째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화라 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해요. 써보세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채권은 받아야 될 권리, 받을 돈을 말합니다. 여기. 그 자산은 이해관계자가 보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보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 유동자산에는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비유동자산에는 다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란 뭐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첫 번째 그 당좌자산이 있는데요.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밑줄 긋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 이 부분 밑줄 긋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결국 둘다 1년 내 현금해야 되는 자산인데, 판매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치지 않으면 당좌, 거치면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터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것 이런 거니까요. 장기간 투자 수익을 얻는 목적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은요, 똑같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을 무형자산이 됩니다. 나머지 투자 유형 무형이 아니면 나머지 이제 기타 이렇게 기타 등등 우리가 말하듯이 그 기타 해가지고 기타 비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기업이 미래의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채무라고 그러고요. 타인 자본.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거. 다른 곳에서 빌려온 곳. 이런 거니까. 그리고 뭐빚 이렇게 말하죠. 그 부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보고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고요. 비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은 결산을 해야 되는 날짜죠. 그 날짜로 결산이 끝나면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그 날짜로 보고서를 보게 되죠.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본은요. 3번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자본의 자본금이라는 계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기업주가 출자한 자본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은 자본에 자본금 하나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해 가다 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출자한 이 자본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본금 가져갈 때마다 자본금에서 빼버리시면 이 자본금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가져갔다가 잠시 가져갔다 가져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인출금으로 잠깐 처리했다가 인출에 갔다라고 그래서 가져오면 없애버리면 되고 만약에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한꺼번에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출금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본의 등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을 그래서 다른 말로 순자산, 자기자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산에게 이급 하시는 분은 이 자본금 하나 하고 인출금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재무상태표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면, 보고기간 말이 되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정식이 있고, 두 번째는 보고식이 있습니다. 계정식은 자산을 왼쪽에, 부채하고 자본을 오른쪽에다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보고식은 자산, 부채, 자본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표시하는 형식입니다. 자, 자산 왼쪽에 있는 20만 원과 오른쪽에 있는 부채 2만 원, 18만 원에서 20만 원 됐죠? 항상 두 개, 왼쪽에 있는 자산 총계하고 부채 자본 총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말을 할수 있고,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보고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종류가 쭉 많을 때, 종류가 많을 때 위에서 아래로 쭉써 나가는 게 편하므로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상단을 잘 보시면 회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이 있는데 일정 시점을 써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를 쓰죠. 이 단위가 온인지 아니면 만 원인지 뭐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요, 당기순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면 당기순익과 당기순손실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지 알수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익과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면 해당되는 이 자본금, 자본에 있는 자본금에다가 가감합니다. 그 재무상태표 작성과 관련해서 그 작성 기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쉽게 식별을, 이해 관계자가 쉽게 식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자산, 비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동자산으로 각각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동부채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자본은 자본금으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구분해서 쓰면 정말로 쉽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죠. 그 유동성 배열법은 뭐냐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써야 된다 이거예요. 유동성이 큰 항목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유동성이 큰 거죠. 1년 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먼저 표시. 부채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 먼저 표시. 그래서 순서가 유동자산 먼저 기입을 하고 비동자산을 기입하는 것이고요. 유동부채를 먼저 기입하고 비동부채를 기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그다음에 그 유동성과 비동성 구분.
앞에서 조금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동성이라 하면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자산 같은 경우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동자산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동자산으로 봅니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보통 이게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상환되거나 결제해야 되는 유동부채를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1년으로 추정하고요. 그래서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1년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1년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1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이다 라는 말이죠. 다음 년도 말까지다. 그렇게 구분해라. 구분해라라는 거고, 그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써나가라 이런 말이죠. 네 번째, 통화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그 써야 될 그 계정 과목이 상당히 많게 된다면 그걸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니까 적절한 단어로 통합을 해서 표시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액이라면 전체 금액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돈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있고 갚아야 할 외상매입금이 50만원 있다고 그랬을 때 외상매출금 100만원, 외상매입금 50만원 다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만약에 외상매출금 100만원에서 외상매입금 50만원을 빼서 50만원만 이렇게 지지한다면 이런 상계에서 표시하는 건데, 그렇게 상계에서 표시하면 이해 관계자가 어떤 점을 볼 수 없게 되냐면, 아, 이 예산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50만원 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총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면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예. 자, 계정식 양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쭉 열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시험 나올 때 실기시험 볼 때 이 양식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잘 봐둬야 돼요. 자산, 유동자산, 유동자산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밑에 계정과목이 쭉 열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되고 그 밑에 계정과목이 열거되고요. 오른쪽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오고 각 밑에 계정과목 열거되고 그 다음에 부채 총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 밑에 자본금 나오고 자본총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산총계, 부채 자본총계가 되고 둘의 금액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그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계정과목은 전산회계 2급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므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좌자산 계정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좌자산은 판매과정 거치지 않고 판매과정 없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 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주화, 이게 밑줄 긋고요. 통화라고 합니다. 그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통화 대신 쓸 수 있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기시험시 두 개입니다. 자기압수표하고 타인발행 당좌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말해요. 그거 금고에 가지고 있거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 이 수표를 가져다가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현금 출납장에다가 이 내용을 기재해야 돼요. 그 계정 과목 이름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장부 다 현금으로 쓰고, 장부에다가 현금으로 쓰고, 예, 관리해 가셔야 돼요. 그 외에도 가계수표, 우편한 증서, 사채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금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두 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이 나오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에입해놨다면 그 통장이 당좌예금입니다. 따라서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회사는 거래해야 될 금액이 커지면 당좌수표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현금을 막대한 현금을 한국은행권 돈을 이렇게 보유하려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요. 돈을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표를 끊어주면 편한 거죠. 그러면 그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을 입금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할 때는 이 계정 과목 이름으로서 가야 되고요. 이 계정 과목 이름으로서 가고 이 계정 과목으로 해서 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정 과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입니다. 지문에 보통 예금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별표한 거는 통합 명칭입니다.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걸 통합하는 거냐면 현금, 여기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예금 두 개, 당좌예금, 보통예금, 나머지 기타예금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별로 중요한 계정 과목이 아닌데 통합명칭 할 때는 외우셔야 돼요. 이 현금성 자산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게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금융상품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단 이론 시험에 이 통합 명칭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3개월 따질 때요, 취득이 당시부터 따진다는 거, 취득 당시부터 따진다는 거에다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우리가 만기 1년 이내 이렇게 자꾸 써 가는데 1년 이내라고 하면 보고기관 종료로부터 말합니다. 즉 재무상태표 작성일, 재무상태표 기준일부터 말하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 말까지가 1년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만기가 내년 말까지다 그러면 이 이름을 쓰시고요. 내년이 아니고 그 다음 해다 라고 그러면 장기가 들어간 계정을 써야 돼요. 그 계정이 장기성 예금이거든요. 그 장기성 예금이 투자자산에 있어요. 예, 이 이름으로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요.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래서 단기간은 1년 이내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다음 연도 말까지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런 뜻이에요. 다음 연도 말까지니까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사채 등을 구입을 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다면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비용 이름이거든요. 예, 취득은 매입가로 쓰는 거고요. 그 매입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사는 것이므로 예, 시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은요. 상품을 매출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이고 약속보험을 받으면 받을어음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대금은 모두 다 1년 내에 회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음은 만기 1년 이내짜리고 외상은 약정이 의거해서 1년 내에 받기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야 될 돈이라고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통합 명칭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수급료.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각하고 외상하거나 약소금을 받아도 미수금 처리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요, 1년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라 하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까지는 말해요. 올해가 2015년이므로 다음 연도 말은 2016년이 되겠죠. 2016년 말까지는 단기대여금이고 지분에 2017년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장기가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자 사안은 통합 명칭인데요.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정기 예적금을 말하고, 단기 매매증권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용할 때 쓰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은요, 상품 등을, 즉, 상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등자 들어갔으니까 상품, 뭐, 비품, 뭐, 차량,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일부를 지급했을 때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현금 과부족은요,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하고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과부족이라는 말은 현금이 남거나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파악되면 이 원인이 파악됐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없애고 그 파악된 원인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펜 들고 써, 좀 잠깐 써봐야 될 내용은 기말까지, 즉,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잡손실로, 과잉분은 잡익으로 결산 시에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직원이 2박 3일로 뭐 3박 4일로 장기간 출장을 갔을 때 그럴 때 얼마 쓸지를 모르니까 어림잡아서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전도금은요, 같은 말로 소액현금이라고 그러는데, 부서가 많고, 그다음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을 때,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자금을 자금가에 모아서 받아서 업무를 보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그 해당되는 부서나 해당되는 그 공장, 해당되는 현장 사무소에 쓸 금액을 미리 주고, 일정 시점에서 정산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소액현금이라고도 합니다. 미수수익과 성급비용은요, 결산 시에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대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고 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인데 회수일이 다음 연도일 경우. 보고 기간 말까지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그걸 수익 잡아야 돼요. 돈은 근데 그날 보고기간 말에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 연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올해 수익은 잡아야 돼요. 올해 발생된 수익과 비용은 올해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 올해 보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럴 때그 수익 처리하시고 그거 아직 된건 아니니까 회수일이 아니므로 미수수익이라고 처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다음에 선급비용은 올해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그 비용 중에 내년치 비용이 있을 때, 즉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비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내년 6월까지 보험 계약을 하고요.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 1년분 120만 원 중에서 절반, 60만 원은 내년분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 120만 원 지급하고 만약에 보험료라고 비용을 잡았다면 그 비용이 결산일 현재 봤을 때 과대 계산된 비용이므로 결산일자로 해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그 비용은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1년분만 장부에 쓰고 보고서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거 빼고 뭐라고 써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다. 비용을 미리 준 거다라고 그래서 성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계정은 비용을 이연시킬 때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로 있는 데다가 형광펜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론에 잘 나와요. 수익 발생 시에 사용하는 계정. 비용이 이연 시에 사용하는 계정. 일단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단계니까요. 기초하는 입장에서 처음 단계니까 계속 이해하시는 데까지 이해하고 어려우면 넘어가요. 계속 들으면서 넘어가시고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 또 풀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예. 자, 대손충당금 잠깐 볼게요. 대손충당금은 보고기간 말에 대손에 대비해서 충당한 돈입니다. 대손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돈. 보고기간 말에. 그럼 대손은 뭐냐?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 받아야 될 돈을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돈이 보고기간 말 현재 봤을 때, 다음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을 걸로 추정이 된다. 계속 팔다 보면 받을 수 없을 걸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거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받을 수 없을 걸로 만약에 추정이 된다면, 오래 팔았으니까, 그, 받아야 될그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충당금을 만들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충당금을 내년에 받을 수 없으면 갖다 써라. 그래서 보고기간 말 채권 잔액 중에 회수 불능 채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걸 추정해서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그걸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계정 과목이죠. 예. 그다음에 회계상 1년 자꾸 나오는데요. 다음 연도 보고기간 말까지입니다. 기준이 보고기간 말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까지고요. 재무상태표를 보고기간 말에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기준일이 보고기간 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봤을 때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본다 이거죠.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딱 봐서 회사 장부에 단기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다 회수가 가능한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년 따져서 장부 회계 처리할 때 다음 연도 말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단기, 장기 이렇게 말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시험에 나오는 거 회계 2급에서 딱 하나입니다. 상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말합니다. 매입을 하다 보면 매입 시에 운임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그거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하셔서 취득공과에 가산을 해야 되고요. 사업 물건의 이상으로 반품, 애누리를 받을 경우 그거는 취득공과에서 빼야 됩니다. 이 계정 과목으로 빼요. 이거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밑줄, 별표. 그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즉 대금을 빨리 갚으면 할인을 해주는데 그럴 때이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고 빼야 되므로 매입 할인 처리합니다. 즉 재고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다른 말로 부대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반품, 애누리,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된 손실입니다. 이거 비용이라고 써놓으시고 영업의 비용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가로에 비정상적인 원인이라 하면 사람이 관리를 잘하면 발생되지 않을 원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됐다 이런 뜻이에요. 간모의 원인이 뭐냐면 좀 써보시면 도난, 파손,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파손되는 경우 있죠? 도난, 파손, 증발, 부패 뭐 이런 것들이 간모의 원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장기간. 장기간. 여기서부터가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다 장기간 보유하는 거예요. 장기간. 첫 번째, 장기투자증권이라는 통합명칭이 있는데 이게 통합명칭이거든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유가증권인 주식과 사채를 샀는데요. 그 중에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회사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사채만 여기 해당돼요. 여기다 사채라고 쓰시고, 가로 읽고 채무증권 쓰십시오. 보통, 통상, 사채는 3년에서 5년짜리가 많이 발행이 되고요. 그걸 혹시 회사가 3년에서 5년까지 보유하겠다라고 그런다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유가증권인 주식과 사채를 회사가 사게 되면 그 계정 과목이 1년 내에 처분할 거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만기보유증권,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써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예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회수 기한이 1년 이후, 그래서 1년 이후면 올해가 2015년이므로 2017년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2017년. 그래서 만기가 2017년 이렇게 나오면 그거 다 장기성 예금으로,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등을 장기성 예금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기한이 1년 이후인 거, 그 1년 이후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장기성 예금을 써야 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고 그냥 그대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쓰시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만기를 잘 보고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기대여금,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이죠. 그래서 1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투자부동산은 장기간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지문 앞에 이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토지 건물이고, 만약에 이게 안 붙어 있고 영업 활동에 쓸 목적이다 그러면 이 계정 그대로 써야 됩니다. 유형 자산이거든요. 그럼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며 영업 활동에 사용할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계정으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있고요. 토지는 땅, 건물은 사무실, 창고, 기숙사, 점포가 되겠고,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기계죠, 기계. 예. 그 다음에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를 구입한 건 차량 운반구고요.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거 구입한 건 다음에 감가상각 그 누계액은요. 유형 자산은 보고 기간 말이 되거나 처분 시점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자산이 노후화되고 가치가 하락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그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비로 하고 그 비용을 계속 누적을 해 갑니다. 그 누적 시에 쓴 이름이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고가는요, 매입가, 공정가치, 다른 말로 시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다 재비용을 도와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부대비용, 취득세가 시험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중요 표시하고 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되는 지출이 있을 때그 지출에 대해서 1번, 2번 중에 하나를 택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자본적 지출은 취득을 하고 났는데 그 뒤에 쭉 사용하면서 발생된 지출이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했을 때, 가치를 올린 것일 때, 그때를 말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취득 이후의 지출이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의 지출일 때. 자, 그럴 때를 말합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처럼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킨다 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증축하거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자,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맞죠? 자,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그 비용을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갈거나 건물을 도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 복구를 시켰다고 보고요. 이런 걸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이름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거다.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수익적 지출로 나오면 비용 처리하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라고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가 잘 나오고요.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특허권, 시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비는 빚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자산입니다. 이게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무형자산의 개발비거든요. 비가 있지만 자산이라는 거.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 중에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확실하게 기대되면 그때는 자산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 자산의 이름이 개발비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산 처리할 것이라고 그대로 이 이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컴퓨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기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혹시 구입을 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기타 비동자산을 보면요, 기타 비동자산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딱 하나인데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 동산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빌려서 쓰기로 하고 지급하는 보증금이죠. 이게 뭔가를 빌려 쓰기로 하고 보증금을 지급을 하면 임차 보증금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동산, 부동산인데. 뭔가를 빌려쓰기로 하고 보증금을 줬다 그러면 임차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죠? 그래서 돌려받으니까 우리 거 자산이 맞아요. 근데 이 자산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니까 그래서 기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F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내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을 때고요. 두 번째 지급보험은 상품을 매입하고 약소보험을 발행했을 때입니다. 예, 상품을 매입하고 갚아야 될그 돈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두개 중에 하나 사용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보험을 매입하면서 발생된 채무다라고 그래서 매입채무라고 통합합니다. 흔히 매입이라고 말하면 상품을 매입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이므로 상품이 아닌 물건 사고 외상하거나 어음을 발행했을 때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차입금은 1년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빌린 돈이고 여기서 단기는 다음 연도 말까지라고 말했어요. 1년 이내니까 다음 연도 말.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금은요, 급여, 강사료, 이자 등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뗀 돈을 말해요. 뭘 떼냐면 소득세, 뭐 지방소득세, 각종 보험료 떼죠? 그럴 때 그 뗀 돈은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회사가 미리 받아둔 것이고,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고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 사용해야 되고, 그 이름이 예수금입니다.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는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또는 금고에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현금이 있는지 모르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른다. 자, 그럴 때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가수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은요,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된 이제 비용인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결산 시에 사용해요.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고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다음 연도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올해부터 계산하거든요. 쭉 계산하다 보면 결산일이 딱 끼게 되고 그 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올해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올해 거니까. 근데 그 이자를 다음 연도에 준다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연도에 처리하게 된다면 올해 비용이 다음 연도로 처리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비용 일단 처리하고 아직 그 비용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즉 비용이 발생된 것을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선수 수익은요, 보고기간 말 현재 받은 돈 중에 내년치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1년분을 받았다. 올해 7월 1일자로 임대 계약을 하고 내년치까지 한꺼번에 1년치를 다 받았다. 그러면 결산일이 되면 그 중에 절반만 올해 수익인 임대료로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수익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반을 떼내서 수익에서 빼가지고 떼내서 수익을 없애고 절반을 없애고 떼내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내년에 수익 잡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받은 그 수익이 내년치 수익을 받은 것이므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수익은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수익 처리할 것이므로 이를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자, 앞에 계정 쭉 보다 보면 자산 계정에서 배운 계정감하고 반대되는 게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그걸 펜 들고 지금부터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지급어음의 반대는 받으러음입니다. 매입채무의 반대는 매출채권입니다.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입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대여금입니다.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입니다. 예수금의 반대 없고요.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입니다. 미지급비용의 반대는요, 미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의 반대는요,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채의 마지막 비유동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장기간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장기차입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주로 이론시험에만 나오고 실무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장기차입금은 장기간 상환하기로 하고 장기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하고 빌린 거죠. 그래서 이 장기는 1년 이후, 1년 이후에 갚을게 하고 빌린 거.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반대니까 건물 임대인이 임대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이죠. 뭔가 임대한 물건을 주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임대보증금입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놓은 거죠. 그 매달 받아야 될 그 돈이 안 들어올까 봐서.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 임대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장래 임직원이 퇴직할 거에 대비해서 매년 결산 시에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원한테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온 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본에 자본금 하나만 오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기업을 하다 보면 개인기업에서 자본은 자본금 하나예요. 사업주가 낸 돈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고.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냈다 그러면 자본금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자본금으로 처리하려면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서 가져간 거는 사업주가 빼간 거는 빼갔다 그래서 인출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인출금 가져간 거 다시 가져오면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결산일까지 회수가 안 된다면 그때 자본금에서 자기 돈 가져갔으니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